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계약법으로 들어갑니다. 페이지 138페이지죠. 일단 처음에 이제 약관이 나오는데 약관이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약관의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방 당사자가 미리 마련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혼자 만든다는 특징이 있고요. 만약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그것은 약관이 아니라 그냥 계약의 내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자서 그냥 쭉 만든 것만이 약관이고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을 해서 그 내용을 기재했다면 그것은 약관이 아니라 뭐죠? 단순한 계약서, 계약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를 입원해 가지고 약관이 계약의 당사자의 사이에 구속력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의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까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의 특징이 뭐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저에게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약관이 자치법이다, 법규범이다 이해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뭐 하지 않아도요? 동의하지 않아도, 승낙하지 않아도 당연히 뭐죠? 효력을 받게 되는데 약관은 법규범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약관이 구속력,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약관은 상대방의 소비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과가 생기고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해가 되고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 설명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죠?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승낙이 FM이에요. 그죠? 승낙이. 다만 일일이 승낙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뭐 하면요? 명시, 명백히 보여주거나 설명, 어려운 곳이 있으면 설명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뭐가 생기죠? 구속력 효과가 생긴다는 얘긴데 유의하실 것은 양가로 4번 해가지고 예외에서 이런 명시 설명 의무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고객이 그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당의 거래 계약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다시 말하면 법률의 내용을 단순히 적어놓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약관은 뭐가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지금 예외라는 것은 중요하더라도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면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중요하더라도 법령의 내용을 그냥 단순히 기재하는 곳이라면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되죠? 면제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약간의 해석의 원칙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죠.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약관 조항은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돼야 되고 특히 고객에 불리한 조항인데 밑줄 치시고 밑에다가 면책 조항이란 거 하나 좀 적어놓을까요? 약관은 보통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게 되는데 그건 물론 고객에게 뭐 하는 거죠? 불리한 조항이니까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축소 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당사자 간의 합의, 약관과 다른 합의,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이 있다면 그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4번 약간의 규제 해가지고 밑에 1, 2, 3번 내용은 그냥 상식적인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뭐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 매매할 것은 옆에다가 별표해서 일부분이 무효면 그 부분만 무효다 이거 하나 먼저 메모해 놓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의 규정이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분이 만약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된다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2절 계약이 성립해가지고 계약은 낙성계약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1. 청약의 상대방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은 뭘 생각하시면 되죠?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면 된다.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일종의 뭐죠? 청약인데, 커피 자판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치하는 거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로 상관이 없고요. 이에 반해서 승낙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청약자에게 하는 것이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언제나 특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가할 것은 청약자가 명시될 필요는 없다 이거 하나 좀 추가하죠. 쉽게 말하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먹기 위해서 누가 커피 자판기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따라서 청약자가 명시될 필요도 없고요. 청약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다는 거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청약에 효력해가지고 1번 청약에 효력 발생인데 이래가지고 청약도 의사표시으로 도달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잘 틀리세요.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승낙은 발신주의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승낙이 발신주의라는 거를 자꾸 머릿속에 숙지하시다 보니까 청약이 의사표시에서 도달주의라는 걸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청약은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이해해가지고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약도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 또 청약도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요 사이에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사망에도 효과가 생기고 제한 능력자가 돼도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갑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뭘 지게 되는 거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죠? 사망을 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사망하더라도 도달이 되면 뭐죠? 효과가 생기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자식들이, 상속인들이 그 의사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가 생겨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매매, 위임, 고용, 조합에서는 청약자가 발신 후 사망한 경우에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왜 그런 거죠? 여기 나열되어 있는 계약은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질 성질의 것이 아니죠.
모임이나 고용, 조합은 뭐죠? 동업계약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위임이나 고용이나 동업계약은 오로지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본인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책임질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효과가 어떻게요? 없어진다는 거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번 청약의 구속력에서 원칙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당연한 거고 예외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3번 승낙 적격 해가지고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 대화자는 의미 없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거든요.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느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을 시켜야 계약이 성립된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시 쓰겠습니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을 시켜야 계약이 뭐죠? 성립되고요.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을 시켜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이게 승낙 적격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잠깐 뛰어넘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5번 승낙의 효력의 발생 시기에서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격제자간의 승낙해가지고 1. 격제자간의 승낙은 발신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동시에 계약도 성립한다.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위에서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아니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해놨는데 왜 계약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은 뭐죠? 발신 시냐? 해가지고 두 가지가 이제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판례는 해제 조건서를 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 유효한데 만약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간 내에 부도달하면 계약의 성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승낙을 발신한 때 계약이 뭐죠? 성립되고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죠? 성립되니까 합치면 일단 발신한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긴 하는데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되므로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는 무척 헷갈린다. 그러면 따로따로 기억하세요.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은 뭐죠? 발신 시 성립한다. 다만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 그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따로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왼쪽에 오셔가지고 4. 청약과 승낙의 불합체에서 1.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끝. 그 다음에 2번 무의식적 불합에서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불합이라면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것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6. 연착된 승낙해서 1번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가지고
또다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하게 되고요. 그다음 양가를 위반해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승낙 연착의 통지가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하면서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줬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6월 25일까지 승낙해라고.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승낙을 발신한 시점이 예를 들어서 6월 15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계약 승낙이 언제 도달됐냐면 6월 19일 날 도달이 됐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됐어요? 도달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6월 19일이 아니라 발신한 뭐죠? 6월 15일이야.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6월 26일 날 도달했어요. 그러면 일단 승낙을 발신할 때 계약이 뭐가 됐다가요? 성립됐다가 승낙 기간 내 도달하지 못했죠? 성립했던 계약 효과가 어떻게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6월 15일이면 충분히 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죠? 열흘 정도면 뭐 넉넉합니다.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1. 격지자 사이에서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은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여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 연착의 통지는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뭐예요? 발신인 경우에만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지요?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연착 통지를 안 했어요. 이죠. 청약자가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곳으로 되어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 계약은 뭐가 돼요? 성립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요. 자,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됐다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죠? 연착됐다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연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지 않는 거죠?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연착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뭐 하게 돼요? 성립되게 되고요. 물론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니까 발송한 때 계약 6월 15일 날 계약이 뭐죠? 성립되게 됩니다. 괜히 복잡해지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은 복잡할 건 하나도 없어요. 중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항상 계약이 성립될 시점은 언제죠? 승낙을 뭐죠? 발신한 때. 이게 가장 키예요. 그래서 막 날짜도 나오고 막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문제가 계약이 성립하는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중간 과정 신경 쓸 필요 없이 뭐만 찾아내시면 돼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승낙 기간 내에 도달돼야 계약이 뭐가 되죠? 성립이 됩니다. 다만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은 뭐죠? 발신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제 조건서를 취하기 때문에 일단 승낙을 발신한 때 계약이 뭐죠? 성립되는데 다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립했던 계약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착됐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면 뭘 해줘야죠?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데
충분히 요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고 물론 그 시점은 승낙을 뭐죠?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는 것까지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7번 교차청약이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별도로 또다시 승낙할 필요 없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8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꼭 승낙을 말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 계약이 뭐죠? 성립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의사실현의 사실이 발생한 때이고 청약자가 인식 여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다 그러면 음식을 먹는 순간 바로 계약이 성립되고요. 청약자가 그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 체결성의 과실이죠.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여기부터 중요하죠.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도 없고 책임도 안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것에 대해서 선의이고 and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이 뭐가 되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요.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해 줘야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뭐보다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복잡하네요.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후발적 불능을 들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X.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만이요? 원시적 불능만. 또 원시적 일부 불능을 들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뭐죠? X.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죠?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그래서 가끔 나오는 것은 뭐냐면 땅을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요 땅이 10평이 부족한 것은 계약 체결 전이니까 이것도 뭐죠? 원시적 불능인데 100평 중에서 몇 평만 불가능한 거죠? 10평. 이거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뭐 될 수 없어요? 문제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고요. 무슨 이익을 배상합니까?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신뢰 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됐고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 지출하게 되는 비용 이게 뭐죠? 신뢰이익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든 안 되든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은 뭐가 되느냐 하자면 신뢰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러 가면서요 배가 고파서 짜장면 먹었어요. 이건 실례 이익이 아닙니다. 그죠? 계약이 체결되든 안 되든 짜장면은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 하시나요?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하러 가면서 전철을 탔어요. 전철비는 뭐죠? 실내 얘기 아닙니다. 체결되든 안 되든 전철비는 뭐죠? 당연히 뭐죠?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내 얘기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됐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만을 말하고요. 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은 뭐가 아닙니까? 실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건 뭐가 있냐면 자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려고 해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뽑았거든요. 그것도 비용이 말만치 않이 들겠죠. 그 견적서 작성 비용은 실내 이익일까요? 아닐까요? 제가요 건설업자인데 건설업자인데 이제 아파트 뭐 입찰 건축 입찰한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뭐 설계도도 그리고 막 견적서 작성하고 이런 비용을 들였어요. 실내 얘기인가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입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뭐죠?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죠. 따라서 그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실내 얘기 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계약교서에 부당파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것도 간단한 결론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계약 체결 전에요. 부당하게 교섭 단계에서 파기를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판례는 우리 탁설은 요 계약 체결 전에 부당 파기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안 그렇습니다. 이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손해는 똑같아요. 이것도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단 클 수는 없죠.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다. 끝입니다.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손해배상의 액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마찬가지로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다. 끝입니다. 이 정도죠. 그 다음 이제 우측에 제3절에서 계약의 효력회가 1번 쌍무계약의 특질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왔고요. 개념이 잊지 마셔야 되겠죠.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인정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고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같은 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증여가 좀 가끔 나옵니다. 자,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편무계약입니다. 2번 동시이해 항변권이 나오는데요. 일단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므로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에 가지고 우리 교재가 둘로 나눠놨는데 1번 해가지고 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중간에 2번 해석상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근데 너무나 이게 산만한데요. 이것도 좀 큰 틀을 좀 기억하시고 교재를 보죠. 일단 언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나와있는 것처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학설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굳이 나눌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가 만약에 80년대 사법시험 공부한 사람들이면 나눠야 되지만 지금 그런 거 나눠서 물어보진 않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쌍무계약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은 뭐가 인정되지 않을?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고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가 돼요? 인정이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는 같은 건데 따로 기억하면 편해요.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 관계다. 우리 좀 이따 이제 담보 책임을 공부할 텐데요.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 관계라는 말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매매 대금 중을 안 주면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원상회복입니다. 요즘 다양해지겠죠. 무효여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여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행 관계다.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대부분은 다 원상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변제죠.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영수증 안 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첫째, 차용증, 채권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금 갚으러 갔을 때 아가씨 근저당 말소 안 하면 돈 못 갚아라 해봤자 콧방귀도 안 낀다. 먼저 돈을 갚고 뭘 받아뒀다가요? 영수증을 받아뒀다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뭐죠? 나중에 담보를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거니까 돈을 갚는 것과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담보는 뭐겠어요? 뭐 저당권이든 근저당원이든 가등기 담보든 양도담보든 매도담보든 따지지 않아요. 모든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임차권 등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법상 임대차의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로 봐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판례가 요 임차권 등기를 일종의 저당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음 겁니다. 자, 요 가지 교재 좀 볼게요. 자, 1. 계약 좌측에 동그라미 1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어떻게 기억하면 되죠? 원상회복은 뭐죠? 동시행관계다. 2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해제한 경우의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뭐죠? 동시행관계다. 3번은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에서 따로 문제입니다.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4번 전세권 소멸. 이건 뭐죠? 이것도 원상회복이죠. 전세권이 소멸돼가지고 원상계 회복해야 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죠. 그 다음에 2번에 1번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 간의 부당이득 반환, 이것도 뭐죠? 원상회복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뭐밖에 안 나왔어요? 원상회복밖에 안 나온 거죠. 원상회복이 또 이게 전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상회복은 다 뭐죠? 동시행관계다. 크게 기억하시고.
2번 변제와 영수 중의 교부 동시행경기고 3번 임대차 종료 시 이것도 뭐죠? 원상회복이죠. 그 다음에 4번이나 5번은 따로 기억할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순간 쌍방간에는 지상물에 관한 뭐가 성립돼요? 매매계약이 성립하고요. 매매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죠. 동의하시나요? 자, 내 건물 사라. 그러면 쌍방간에 뭐가 성립돼요? 매매계약이에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고. 그 다음에 6번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이건 가입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7번 이행불능시 채무자의 전보배상과 상대방의 반대급부행인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뭐죠? 원상회복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절대로 내지 않고 8번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죠? 근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유효죠. 왜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아파트를 2억 원에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제가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 얼마 나왔냐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아파트를 얼마에 실제로 구입한 거예요? 2억 2천에 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2억에 매매 계약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가 부담할 게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왔어요? 2천만 원 나왔다면 뭐 제가 실제로는 이 아파트를 얼마예요? 2억 2천에 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일부로 봐요. 판사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는 2억 주고 산 아파트가 아니라 뭐죠? 2억 2천 주고 산 아파트예요. 그러면 매매대금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매매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동시이행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8번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나 이러한 세금은 뭐로 이해합니까?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양도소득세 납부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뭐가 돼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동시이행명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1번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2번은 우리가 전에 했던 겁니다. 그죠? 자,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중도금, 매매대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니까, 대금의 지급과 협력 의무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닐 거고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4번 변제와 채권 증서에 반하는 뭐죠?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5번에서 나와있죠? 5번은 우리 규제 그림이 나와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달래요. 그러니까 동시이행변권이라는 것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쌍방간의 문제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일단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인데 쌍방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간의 문제라면 뭘 수 없습니까? 동시이행 관계 할 수 없어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을 뿐 제가 안 하면 나도 못한다 이런 거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아서 병이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B
병이 낸 돈은 누가 가져가냐면 채권자가 가져갈 것이고요. 또 이전 등기는 누가 해줘요? 채무자가 병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근데 이 경매가 무효래요.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 될 사람 누구예요? 을인 거고. 이전 등기를 받아가야 될 사람 누군 거예요? 갑인 거니까. 병의 입장에서 을이 아니면 갑한테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 하겠다는 게 동시항변권이지. 제가 안 하면 나도 못 한다 짜샤. 이런 거는 뭐죠? 안 되는 거니까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시항변권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여기 하나 더 할까요? 그러면 4번에서 경매가 무효인 경우죠. 무효인 경우에 반환 의무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해서 네 가지만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해가지고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에서 1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까다로운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선이행의무자도 뭘 행사할 수 있냐면 동시 이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례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인데 문제는 부동산을 일시불로의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은 돈을 어떻게 해요? 나눠서 주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먼저 중도금을 주게 되죠.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나눠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뭘 주게 돼요? 잔금을 지게 되고요. 잔금을 주면 뭘 줍니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말하면 잔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 서류가 동시 이행 관계고요. 중도금 지급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도금은 이전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지급하기로 한 뭐이기 때문에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등기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죠?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갑자기 이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을은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안 줬어요. 안 줬더니 이행을 지체했더니 시간이 지나가지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상대방이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날이 도래하면 원래부터 동시 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까지 뭐가 되냐면 동시 이행관계가 되고요.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까지 합쳐서 뭐가 되냐면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 을은 갑에게 등기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그동안에 지연배상금도 주지 못하겠다라고 뭐죠?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주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있냐면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재 잠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림. 제가 그림 하단에 보시면 그림 그림과 거의 비슷하고요. 다시 말하면 등기 일자라는 말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도래하게 되면 쌍방 간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가 되고 따라서 이제부터는 을이 갑에게 돈을 안 주는 곳은 더 이상 뭐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닌 것이 된다는 말이 교재에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2번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하나여 인정된다는 말은 결국은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 거죠? 이행을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은 을에게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이로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요. 자, 을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요때부터 이행하지 않아도 더 이상 뭐가 아니죠?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같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따라서 갑은 먼저 등기서류를 주든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다 맡겨두든지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비로소 을의 동시항변권이 소멸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먼저 가능해지는데 유의하실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가 되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메뉴에 내용이 나와 있고 1번 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줍니다.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 지체에 빠진 자에게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동시항변권이 인정된다라는 말은 동시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가 돼야 됩니까?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너무 복잡하게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3번은 해제에서 볼 문제고요. 그 다음에 4. 동시이행변권의 효력에서 1.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가 있고요. 2번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3번이죠.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니죠?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되지 않고요. 유의하실 것은 4번에서 이러한 것이 법원에서 문제가 되면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한 급부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가 없다. 이건 좀 암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5번 동시이행항변권의 소멸에 가져 나와 있는데 가입표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 뭐 가장 중요한 동시양변권의 소멸사유는 뭐냐면 이행 또는 이행은 제공이죠. 그죠? 동시양변권 소멸시키려면 뭐라 하면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경계가 이행인가요? 예, 이행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경계하면 이행한 거니까 동시양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지. 뭐 교재 나와 있는 이상한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 나와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동시양변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소멸시킬 수도 있고 경계도 일종의 뭐죠? 이행이라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위험부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